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상 편집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인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하고 뭐 자막까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음악까지 넣고 뭐 그게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완성된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까지 해야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편집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모를 수 있기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캡컷 PC에서는 이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측 상단에서 이 내보내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코딩을 위한 설정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과 내보내기. 제목과 내보내기에서는 완성될 영상이 저장될 이 폴더와 그리고 제목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 내보내기에서 이 해상도는 원본 영상의 해상도와 같거나 좀 낮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영상의 해상도를 알고 싶으시면 영상에서 우클릭해서 속성 이 자세히를 보시면은 이 프레임 너비 높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뭐 1920, 1080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1080p나 그보다 좀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만약에 3840, 2160이다. 그러면 4K로 하거나 아니면 1080p로 하면 됩니다. 여기 비트 전송률이라는 것은 영상의 품질과 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추천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이 크기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낮추기로 하면 크기가 작아지고, 즉 파일 용량이 작아지고, 그래서 더 높게로 하면 이 크기가 커집니다.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파일 용량이 크면은 인터넷에 업로드하는데 시간만 걸리고 업로드가 되어서 재생을 해봤자 인터넷 속도 차이에 따라서 재생이 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뭐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이라면 2000에서 3000 이 숫자가 적정이고. 이 유튜브에도 이 비트 전송률 혹은 뭐 비트레이트의 제한이 있는데, 즉 숫자를 높여봤자 유튜브에 재생을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에서 3000이 인터넷 업로드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크기도 적당하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 어느 장소에서 상영을 하는 거라면 한만 정도, 만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공모전 같은데 이런 비트레이트, 비트 전송률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라면 저는 3000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CBR, 정적 비트 전송률, 가변 비트 전송률, VBR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CBR, 정적 비트 전송률 그냥 이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뭐그 이상으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냥 너무 어렵다,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덱 부분은 이른바 인코딩이 압축을 하는 거라서 코덱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H264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도 MP4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H264, MP4는 불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레임 속도가 보입니다. 이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설정을 한 프레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 프로젝트 설정에서 이 프레임 속도가 3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보내기 할 때도 그냥 30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프로젝트 설정할 때 24다. 뭐 그러면 24로 가고 60이다. 그러면 60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일 내가 원본 영상에 이 프레임 속도가 뭔지 또 역시 알고 싶다면은 우클릭 속성에서 자세히로 가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속도가 보일 겁니다.
이 프레임 속도로 그냥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30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디오 내보내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오디오 파일도 같이 내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작권 확인 실행. 저작권이 위배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 저작권 확인 실행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저작권 확인 실행이 되는데 아마 1분 미만의 영상은 이제 저작권 확인 실행을 할수 없다고 나오게 또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저작권이 위배된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이 내보내기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영상이 완성되는 인코딩 시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영상의 시간이 길이가 길면은 인코딩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 틱톡, 뭐 업로드 사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내보내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한 폴더에 이렇게 SRT 자막과 같이 있습니다. 영상의 나레이션에 필요한 자막이 같이 있다면 이렇게 SRT 자막도 같이 내보내어집니다. 만일 없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쉽게도 이 SRT 자막 내보내기가 자동이라서 이제 영상만 내보내는 기능은 아직까지는 없고 동영상 내보내기를 이제 체크 해제하면은 이렇게 SRT 자막만 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SRT 자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추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인코딩을 위한 이런 내보내기 설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편집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았으면 이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